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탁스의 네오바이크에 대한 리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주문을 해서 이제 한 30km 정도 타봤고요.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어요. 기어비도 바꿔봤고요. 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제가 가민 1030 엣지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민의 1030 엣지 플러스에 그 워크아웃 기능과 이 탁스 네오바이크를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가민 엣지 플러스에서는 이 탁스 네오바이크를 그 이바이크 타입의 센서로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돼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맥북 그리고 윈도우 10, 아이패드 등과는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그 제품과만 연결이 되는 특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페달링을 하면 아래에 불빛이 나오고요. 처음에는 푸른색, 그리고 이게 붉은색으로 갈수록 점점 더 파워가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가 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풍기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는 심박기랑도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세게 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랑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여기 이것이 그 아이패드 같은 걸 연결하는 스트랩이고요. 지금 화면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화면이 선명히 좋고요. 지금 이 기어비는 처음에 위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앞바퀴인가 이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뒤에는 이렇게 있고요. 이게 그 탁스 유틸리티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을 하면 그 기어비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스프라키신가 스트로크 같은 걸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고 그 추가한 거에 자기가 설정을 할수 있어요. 몇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 이게 블루투스 연결됐다는 마크고요. 이게 떠 있으면은 추가로 다른 제품이랑 연결을 안 됩니다. 뭐 화면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뭐 메뉴가 있다라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기본 화면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 버튼이 경사도를 바꿀 때 쓰는 버튼이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요. 왼쪽은 이제 경사도를 내릴 때 쓰는 버튼이고요. 처음에 사면 이게 수건이랑 이런 땀바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 바의 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다음에 이거를 슬라이딩 형태로 이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슬라이딩 형태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높이도 조절이 되는데 높이는 아직 해보지 못했고요. 그냥 대충 맞춰서 타고 있습니다. 이 안장의 감촉은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물통 케이지도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소음은 아까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놔둬도 돌아가고요. 전원은 빼도 자기 그 페달링이 되고 있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 전기 동작들이 되고요. 내리막길이라든가 아이스 이런 것들은 아직 저기 스위프트의 그 기능이랑 연동을 했을 때 아직 제가 그런 데 가보질 않아서 아직 써보질 못했고요. 나중에 탁스 어플리케이션 한달 이용권이랑 스위프트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권이 있는데 탁스는 아직 그안 해봤는데 거기에 뭐 빙판길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페달은 제가 원래 쓰던 그 스피드 플레이 스테인레스 예, 그 제품을 지금 꽂아놨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무게가 50kg라고 하는데 무게는 정말 무겁고요. 그래서 뒷바퀴가 조금 있어서 앞에를 들고 뒷바퀴 쪽으로 해서 조금씩 움직여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페달이 앞바퀴의 그휠 사이즈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덜 차지하는 상황인데 이 선풍기가 있으니까 뭐 비슷합니다. 네.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